샘 뚜껑이 이렇게 이제는 나왔답니다. 요샘 뚜껑을 덜어야 되는데, 신랑하고 같이 지금 덜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우물이 보이나 안에? 우리 신랑이 결국은 힘으로 이 뚜껑을 덜어냈답니다. 안에가 어떤지 한번 구경을 시켜줄게요. 이야, 물이 있어요, 물이. 샘이. 여기 안에 보니까 파이프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저쪽으로 물을 빼서 이제 썼던 것 같은데, 이렇게 있답니다. 이야. 어이구, 우부각신의 텃밭에 샘이 나왔습니다, 샘이. 자, 요 옆에는 요거 뭐지? 저기 홍매. 이야, 이거 이제 잘 해놔면 엄청 멋있겠는데, 응? 샘 옆에 홍매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. 요렇게가 여기 돌로 이제 이렇게 우로 쌀라 그러는 거예요. 알아서 열심히 해보시오. 네, 당신 안 하려고? 내가 뭘할수 있겠어요? 아,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줘야지. 말동무? 그래, 나 혹시나 여기 물속으로 빠져서 저 통닭 빠져서 못 찾을 거예요. 참, 빠져도 안 죽는다며. 못 나오지. 그러면 소리 질러요. 내가 나올게. 택시를 안 해도 못 나오잖아. 뭐 우물에다 생긴 걸어놓으려고? 말잘 들으면 내가 빼줄게. 와, 이 샘이 엄청 깊어요. 이게 한몇 미터 돼요? 그 손으로 좀딱 여면서 대충 한 어느 정도인가 한번 봐요. 몇 미터 되지 이게? 이거 한나가 4m잖아. 한나가 4m? 고까지가 4m요? 4m인가 0m인가 그래.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이상이잖아요. 와, 깊다. 이 샘은 이거 위험하니까 위에 뚜껑을 덮어놔야 되는데, 이걸 이래가지고 그냥 물만 쓰고 뚜껑을 덮어놨든지 해야 돼요. 너무 위험해요. 너무 깊어.